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의 방류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대법원장과 산업부 장관 교체까지 오늘 보수의 품격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는 행위가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건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비가 이게 그냥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네. 뭐 기습적인 이 호우성. 국지성 호우라고. 국지성 호우네요. 네. 네. 이것도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우리가 알려드렸었나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 일지 훈련과 연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열립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못했는데 오늘 실시가 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익히게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또는 안전한 지하공간, 지하철역이 대표적이겠죠.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역에서 내리더라도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피소의 정확한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은 이 차들도 멈춰야 됩니다. 교통신호등이 모두 이 적색 전멸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 차량들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에 차 내에서 라디오 안내방송에 따라 안내 하는 대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중에는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2시 15분까지 아예 통제되는 구간도 일부 있으니 확인하셔야겠고요. 2시 15분에 훈련 경계 경보로 경보가 바뀌면은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자세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은 전국적으로 216곳에서 벌어지고요.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국회대로, 동일로 등 3개 구간, 부산은 윤산터널 앞 4거리에서 범어사거리 3거리 일대 등 6개 구간, 이 자세한 지역별 도로 통제, 도로 훈련 구간은 직접 확인하시고 도로 운행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480곳에서 전국적으로 이 대피시설 훈련에 협조를 하고 있어서 네. 역시 확인하시고 대피하시면 되겠고요.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훈련이 실시되는 20분 동안 KBS 1TV, KBS 1라디오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전파하니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동이 보통의 날과는 또 다른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미리 좀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 정부의 방류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제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잠시 듣고 올 텐데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찬성도 아니지만 일단 반대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측의 계획상에 과학적인 뭐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뭐 용인한 거 아니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찬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또 해왔는데 특히 지난달 10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3개 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방류 관련 점검 과정에 참여하는 한국 전문가 상주 얘기를 네. 좀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정부의 설명은 뭐냐면 일본과 논의를 해봤더니 이 정기적으로 IAEA 현장 사무소를 우리 측이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주를 요구했는데 정기적인 방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이 100% 받아들여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상주가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 이 박구현 차장이 어떤 얘기 했냐면 타국과의 형평성이나 국가 간 관계 문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측만 단독적으로 가는 부분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제 옆에 위치한 이웃나라인데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국민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형평성 얘기 나온다는 게 맞는 얘기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상주 뭐 못하지만은 정기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뭐 효과는 똑같다 이런 얘기도 정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아니 구체적인 방문 주기도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뭐 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 라인을 구축하는데 합의도 했고 또 실제 방류 됐을 때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국만의 특별한 경우나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정부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다고 해도 내일부터 방류가 시작되면서 이제 수산물 또 방사능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해양수산부 발표를 보면요. 이 해수 그리고 수산물 두 가지 모두 방사능 검사 건수를 크게 늘리면서 이 방사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일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21일부터 이 수산물 국내 위판 물량 중에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 검사에 본격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위판장에 올라오는 수산물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 방사능 검사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사실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신속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조금 정밀성은 떨어지더라도 일단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이 방식을 43개 위판장 거의 80% 물량에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으로는 검사 결과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곧바로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좀 봐야겠고요. 또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산인지 아닌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겠죠. 이와 더불어서 해수부와 지자체가 이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해서 점검하는 투트랙 점검도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해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일본산이라는 것은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산 등은 제외된 일본산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지금 거죠. 지금 수입 못하는 품목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 말고 들어오는 이 수산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검을 강화하고 해수에 대해서도 아마 선박 평형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배에서 해수 검사를 위해서 배에서 퍼오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선박 평형수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지역도 지금은 2개 현인데 일본에서 6개 현으로 확대하는 등 해수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사능 측정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수산물 소비가 좀
이런저런 걱정으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업계에서는 이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수산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유출을 시인했던 2013년 이때 국내 수산물 소비가 대략 40% 감소한 것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제 방류가 내일부터 시작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쟁점화가 됐는데 지난해에 이렇게 쟁점화되지 않을 때에도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 같습니다 하는 국민들의 응답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어민 지원 대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산물의 정부 비축 예산 1,750억,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 소비 쿠폰 발행 640원에서 총 3,5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네. 이게 특별히 오염수 방류 때문에 편성한 게 아니라 원래 과거부터 하던 사업들에서 총액을 한 1천억 정도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로 인한 특별 대책이 아직 없는 것이죠. 어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촉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산물과 관련된 소비가 줄었다든지 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법부로 가봅니다. 자,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과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 발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인물로 또 어떤 성향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금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반대 성향이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온 상황인데요. 지금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 판례 연구회에 속한 후보자예요. 그래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반대 성향이다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김명수 이 대법원장 이 체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구성원 중에 중도 보수 성향이 8명으로 늘고 또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은 줄어서 내년 중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대법원의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은 이균용 후보자가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판결을 내렸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 진보를 위해서도 판결을 내왔기 때문에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회에서도 잘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지명 배경은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균형감이 있는 네. 대법원장 후보자 이런 설명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법원장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 인준 대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재송부 기간을 지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인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고 인준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 청문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니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그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거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우리 사회가 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아직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딱 정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인준이 글쎄요.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준 절차가 어떻게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박정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또 가까운 관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전 고등법원장 재임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내용인데요. 이 박근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제하고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뭐 대법원장의 또 자격이 되거나 또는 결격 사유가 되거나 뭐 아주 결정적이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그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고 해서 공직자에 못 오른다고 하면은 또 너무 과혹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검사 시절 측근들, 또 법조인 측근들이 너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되는 와중에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친한 것 아니냐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문답인데 여기 보면은 뭐 단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결국에는 친구의 친구라서 친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균용 후보자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이균용 후보자가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다 라면서 좀 이렇게 친한 관계라는 것에 좀 유보적인 태도로 보였고 대통령실에서도 보면은 이균용 후보자가 1대1로 대통령과 예전에 만났다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 이게 대학 선후배 1년 차이 대학 선후배라고 하는데 대학을 다닐 때도 그렇게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또 대통령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이 언론 보도 등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또 보도로 나오고 방금 들으신 음성에서도 본인이 또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측근 중심의 인사가 또 반복된다는 우려가 하나 우려고요. 또 한 가지 방금 박종희 기자께서 이제 이 대법원의 보수와 말씀하셨는데 이균용 후보자가 이 법조계 보수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원 회원으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이 민사판례연구회가 김명수 현대법원장이 회장을 했던 우리법연구회와 대척점에 서 있는 모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랜 기간 가입을 선별적으로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폐쇄성이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양승태 대법원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 이 여러 대법관을 배출하는 이 사법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 모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전 대법원장도 배출이 됐던 그런 연구회 모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서울대 출신 대법관 조금 배제하고 재하 변호사들을 조금 추천을 더 많이 하고 또 지방에 뿌리를 둔 향판 여성 대법관 등 이 대법관 다양성을 좀 늘려오는 방식으로 그동안 기조를 보여왔는데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기존의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서울대 50대 남성 중심 서우남 중심의 이 전통 엘리트 법감 중심으로 다시 대법원이 재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 법대 법조인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대법원장이 서울대 법대 엘리트 주인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점심시간대가 되면서 이동량 많이 풀렸지만 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으로 서면 6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동산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났는데요. 운전자 나와 있고 아직까지 처리 전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은 현남터널 부근 2차로에서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 처리 작업이 이어지면서 도로 전면 차단 중에 있습니다. 반대 속초 방향은 동해터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소폭의 또 개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이 됐네요. 네,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면 지명이 됐네요. 네. 네,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또 조정 능력 이걸 바탕으로 규제 혁신이나 수출 증진 같은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몽규 후보자도 이 지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수출 총력 증대, 첨단 산업 육성과 한미일 산업 협력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또 필요한 구조 조정과 투자를 맡고 있는 규제 철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역시 이제 한미일 협력 또 원전 확대 이런 부분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이렇게도 읽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박문규 후보자는 뭐 기재부 출신 그렇죠. 공직자고 차관급 이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박문규 후보자 후임 국조실장 방기선 전 기재부 2차관이 발탁이 됐습니다. 또 기재부네요. 네. 그것도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이 국조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청문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재부 출신 인사 다시 그 자리에 가게 됐고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가게 됐는데 또 이 차관급 인사에 대통령실 인사가 또 내려갔다. 이것도 윤 대통령의 뭐 어떻게 보면 직할. 체제를 네. 좀 구축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인사가 지난달 말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서 한덕수 총리가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내 행복청장 이 인사 문제. 이게 20여일 만에 이상내 청장이 경질이 됐고요. 후임에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영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대체적으로 이제 경향성이 있는데 기재부 출신을 상당히 중용한다. 물론 이제 검찰 출신은 뭐 중용하는 것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고 또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출신들을 상당히 중용한다 것인데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교체하지 않는다는데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창양 장관에서. 근데 이를 두고서 이창양 전 장관이 아직은 현 장관이죠. 현 장관이 탈원전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재부 출신 중용과 함께 대통령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과제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빠르게 이행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인데 이창양 현 산업부 장관 그동안 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 폐기나 전기요금 난방비 문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그동안 이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지난 5월 이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 국정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라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이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 그 배경이 뭐냐 질문을 했더니 사실 개각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지만 대통령이 결심하기 전에 이창양 현 장관이 먼저 나간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본인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양 장관이 뭔가 압박감을 느끼고 이제 먼저 나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이제 대통령실 설명을 해석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뭐 수능 킬러 문제에 대해 논란 당시에 교육부 또 4대강 관련해서 환경부 통일부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체질 개선을 지시를 하면서 고강도의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와 교육부에서도 인사 조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과 과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곧바로 교체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공무원들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이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네. 이 어제 또 해명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경제를 오래 했던 분들을 모시고 있다라고 또 일정 부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해병대 관련 이슈로 가봅니다. 이것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여야 간의 공방, 군 내부에서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 출범한다고요. 네. 그동안 이 심의 구성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법원과 검찰은 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도 이 최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돼서 수사가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수사심의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인적 구성 어떻게 하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국방부가 권익위와 민간학회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서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요. 결국 위원이 구성이 돼서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게 돼요. 결국 이 쟁점은 과연 이 군 검찰의 항명 혐의, 그러니까 박정훈 전 단장의 항명 혐의를 둔 게 적절하냐, 그리고 계속 이제 수사를 해 나가는 게 맞느냐, 이걸 들여다 본다는 것이거든요. 고 이해람 공군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 공정성,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것과는 별개로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임성근 사단장을 경찰에 고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재검토 결과 21일에 나왔는데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 임성근 1사단장 그리고 박상현 여단장 등 6명이 이 과실치사 혐의에서 빠졌죠. 네. 대대장 2명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대장 2명도 좀 반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그 반발하고 있는 대대장 2명 중 한 명이 포병 7대대장의 법률 대리인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묶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뺀 임성근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별도로 경찰에 고발해서 경북경찰청이 결국은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경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도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또 눈에 띄는 이 김경호 변호사 주장 중에 하나가 임성근 사단장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고인이 사망한 이 예천 수중수색 지역, 이 수중수색 지역에 대해서 육군 54단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해병대 1사단장이 이 수중수색 지시를 하면서 결국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사실 국방부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김계환 사령관이 이 박정훈 대령에게 육군 54단에게 작전 통제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그럼 오히려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 해병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1사단장 수사도 정정당당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사령관이 지시를 했고 7월 26일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받으러 온 임성근 사단장도 박정훈 대령에게 그 같은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국방부 수사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국방부가 사건을 가져가면서.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가자 임성근 사단장이 육군 54단장에게 작전 통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이것이 또 박정은 대령 측의 주장입니다. 아이고 이게 네. 해병대 관련된 이슈가 저는 이렇게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쟁점은 하나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 이후에 왜 이게 번복이 됐느냐. 네. 아, 뭐 국방부 장관이 그저께 국방위원회 회의에 나와서는 이게 뭐 확신이 있어서 결재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이걸 번복한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군에 있었던 뭐 장교들이나 아니면은 장군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결재된 게 번복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외압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이후에 경찰로 이첩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이 관련해서 진상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방부가 가이드라인 내려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윗선은 빼고 윗선은 수사 자료 이것만 주고 대대장 두 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이렇게 준 거. 그 말은 뭐냐면 경찰에서도 두 명한테만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가이드라인 줬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습니다. 네, 뭐든지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의 서희 초등학교로 가봅니다. 자, 지난달 학교에서 사망한 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서 학부모 갑질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경찰은 갑질이나 범죄 정황 없다 이렇게 이제 수사한 내용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고인이 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 전에 연락한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인 게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인이 사망 6일 전에 이른바 연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 때문에 관련 학부모들이 수차례 이 고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학교를 찾아와서 폭언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유족과 이 동료 교사들의 주장인데 네. 이 주장입니다. 유족, 그렇습니다. 네. 유족에 따르면 이 조사 과정에서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어머니는 현직 경찰이고 아버지는 현직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인 모친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5월에도 자신이 경찰임을 넌지시 알리는 이 메시지를 업무용 메신저로 고인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 어머니인 경찰이 고인이 숨지기 전인 6일 전에 7월 10일 업무용 휴대전화로 고인과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은 있다라고 경찰도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아버지인 검찰 수사관도 사건 다음 날인 7월 13일 학교에 방문해서 고인과 명담을 했다라고 경찰도 확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그 과정에서 이 검찰 수사관인 부친이 뭐 폭언을 했다거나 이런 정황은 아직 발견은 못했고, 또 모친인 경찰이 이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게 반복적으로 전화한 기록도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는 경찰의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유족은 이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이 경찰이 이 학부모들의 갑질 의혹을 혹시나 축소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학부모와 고인이 수차례 연락했다는 보도가 나갔을 땐 학부모 쪽에서도 오히려 경찰에 항의를 했다. 학부모가 수사에 압력을 줄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일단은 해명을 한 상태인데, 네. 조금 더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족에게도 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확인한 바로는 학부모의 직업이 어떻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는 31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네. 이제 좀 더 코로나 종식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네. 단계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춰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는 국면에 있는 것이고요.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걸로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게 바뀌냐. 그러니까 등급 하향이 되면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 대폭 축소가 되고요. 확진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확진자 1일 집계도 중단이 되고,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가 돼요. 네. 그만큼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최근에 많이 늘었다가 다시 또 감소 추세긴 하지만 이런 사안들을 반영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진자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072님 여기는 부천시 중동인데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게 국지성 호우가 온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산을 써도 내 몸이 빗물을 피할 순 없네요. 아,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3072님의 신청곡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일부 통제 구간 운전 차량은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쳤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 대로라는 말을 사이에 두고 지치다 라는 형용사를 반복해서 무엇대로라는 형태로 쓴 것인데요. 이때는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약해질 대로 약해지다, 식을 대로 식었다 같은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대로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대로를 그 앞과 뒤에 있는 표현과 띄어서 써야 합니다. 또 본대로하다, 느낀대로 말하다와 같이 쓰일 때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가치를 뜻하고요. 도착하는 대로 전화하다, 동이 트는 대로 떠나겠다처럼 어미 뭐뭐는 뒤에 쓰일 때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내는 그 즉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되는 대로 일을 하다가는 큰코 다친다라든지 되는 대로 빨리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의 되는 대로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또는 가능한 한 최대로라는 뜻의 부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두 붙여서 씁니다. 하지만 법대로 처리하다 또는 큰 것은 큰 것대로와 같이 명사 뒤에 대로가 올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대로가 보조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와 대로를 붙여서 써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 곳곳에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 동쪽 지역과 경기도 포천, 양주, 의정부, 강원도 춘천과 홍천,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와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차츰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지만 오늘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오늘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이 50에서 120mm가 되겠는데요. 그중 수도권과 강원도, 해안지방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는 곳에 따라 150mm가 넘기도 하겠습니다. 또 전라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아직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대구 33도, 강릉, 부산, 제주 32도, 대전 31도,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총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4, 5년 뒤에야 도착한다며 민주당이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각 학교의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신설하고 교장을 총괄 책임자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현행 2급 감염병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평론가도 네. 코로나 감염 경험이 있습니까? 예. 네.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엔데믹이 또 선언되고 난 이후에도 네. 코로나 감염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오는 31일 이 코로나 한입 뉴스에서도 오늘 네. 다뤘던 내용인데 이 코로나를 독감처럼 감염병 단계를 이제 4단급으로 낮춘다. 그런데 네.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직도 코로나 확진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너무나 고생하고 그렇게 겪어왔던 걸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좀 하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실상 정말 후유증으로 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 지금 걸려도 또 심장 통증이나 이런 걸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저도 많이 아팠거든요. 네. 예. 여성분들이 좀 몸에 또 예.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목을 쓰는 사람인데 후유증이 크게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이게 단계가 조정이 되든 안 되든 다들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3년 올해죠. 대한민국에서 봐야 되는 뉴스가 맞나 이런 정말 자괴감이 드는 뉴스인데 생후 8일이 된 아기를 중고 거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네. 그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고 2시간 만에 다시 300만 원으로 되판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실제 일어난 일입니까? 아, 좀 정말 뭐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고 그리고 샀다, 되팔았다 이런 표현이 제가 참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하고 마음 아픈 표현이에요. 2019년에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아기가 생겼는데 본인은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A씨가 이 글을 보고
내가 입양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아이가 아직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주고 6일 된 영아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또다시 입양을 원하는 50대 여성에게 300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겼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2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그 후에도 이제 이 입양을 해갔다는 50대 B씨가 입양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보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참. 네. 네. 이번 범행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얼마 전에 그 충격을 줬었잖아요. 미등록된 그림자 아기들 사태 때문에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네. 주민등록등 일체의 신고가 안 돼 있는 유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미신고아동 2,10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조사도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조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특히 이 구속된 A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범죄의 정도를 생각하면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하나는 아기를 그리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 SNS나 대형 카페 커뮤니티 오픈 채팅, 중고 거래 사이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담자들도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컨택하고 너무 손쉽게 버렸는데 이렇게 쉽게 샀으니까 버리는 것도 또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애초에 입양을 하려면 원래 되게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뭐 상당한 준비와 교육을 거쳐야 될 텐데 이 쉽게 넘겨받으려는 쪽이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정성껏 키우려는 의도가 과연 있긴 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나오는 건데요. 이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더 끔찍한 가능성은 이 장기 매매, 신체 매매에 관한 일입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고 이게 분명히 개인이 저지를 만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이제 또 아이를 본인이 또 돈을 주고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게 점조직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처벌과 또 그에 걸맞는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아저씨라는 영화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상당히 경악스러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군요. 안 될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를 길러내기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재학교가 학생들의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네요. 네. 경향신문이 다룬 보도 내용인데요. 그 며칠 전에 열린 영재학교 입시전문학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 그 손에 전단지를 든 수백 명의 학부모들로 그 연단이 꽉 들어찼고요. 연회 설명회가 다 그렇듯이 이제 그 현장에서는 학원에 대한 홍보도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됐는데 2023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790여 명 중 300여 명이 우리 학원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강사는 이 학부모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에서 연산 못 잡으면 수포자 된다.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 늦어도 중2까지 공통수학 1, 2를 마무리해야 된다. 강조를 했고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참 와닿았어요. 우리만 잘 따라주면 된다라고 강사가 이제 학부모들 앞에서 이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학부모들 심리를 되게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가능성이 있는데 부모가 잘 못 따라줘서 여기서 삐끗하진 않을까. 부모가 네. 잘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 부추기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장면은 사실은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풍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훨씬 어린 아이들 그 영어 유치원조차도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학원이 또 따로 있다고 요즘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두 살, 세 살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다 끝장내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학교는 애초에 그 영재 잠재력을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올해 예산만 그 학교별로
최대 190억 원까지 한 학교당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1인당 교육비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비교를 해보면 3배가 넘는 비용이고 예. 그만큼 영재학교는 시설이 좋습니다. 뭐 대학 연구소에서나 볼 법한 고급 현미경 이런 장비들이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당초 정부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어려서부터 철저한 사교육 훈련을 받은 아이들만 모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역시 이 대학 입시도 그렇듯이 영재학교에서도 일부 그 강남 대치학군 이런 쪽 대형 학원이 네.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이 알려진 학원이 서울 대치동 또 목동에 거점을 두고 여기서부터 그냥 선행학습에다가 자기소개서 준비해주고 추천서도 준비해주고 모든 걸 도맡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학을 이렇게 어렵게 해도 또다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중도 하차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5년간 자퇴한 학생이 87명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재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이 거의 90명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만큼 힘들어 또 적응하기도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영재학교는 그 초중등 교육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많은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함정인데 이게 국가가 나서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수재를 길러내고자 마련된 곳이잖아요. 네. 정작 교육법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영재든 천재든 인재든 우리 사회를 필요로 하고 그 사람도 그런 사명감을 충분히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나홀로 1인 가구가 최근에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거의 1000만 가구에 다다른다. 1인 가구가 나 혼자 삽시다 뭐 이런 네. 프로그램 제목도 있을 정도인데 전체 가구 10곳 중 4곳이 이제 1인 가구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추세는 더 두드러지겠죠? 네. 어제 행정안전부가 통계 연보를 발간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국가 인구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주민등록 가구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만큼 가구당 구성원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한 가족당 한 가구당 적은 인원이 산다. 그러니까 핵가족이 더욱더 핵화족화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인 가구가 40%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절반 가까운 40%가 60대 이상 고령층이고요. 그만큼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졌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030 청년 1인 가구도 그 증가세가 만만치 않아서 전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어볼 수 있는데 소비 행태. 주거 형태도 그만큼 또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소포장 제품 비중이 그렇죠. 정말 크게 늘었고. 뭐 수박도 이제 네. 한 통이 아니라 반의 반조가. 네. 가전제품도 이제는 크기는 또 작으면서 다 갖춰진 예를 들면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정수기. 이런 것들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러니까 당장 뭐 인구를 일단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이 고립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런 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가구 중에서 4가구가 이제 1인 가구가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건 미담이 될 뻔했는데 미담이 될 뻔했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한 미혼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 사망 전에 60억을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이 여성의 오빠와 동생이 태도를 바꿔서 유산을 내놔라 네. 이렇게 소송을 걸었네요. 그래서 이 모 대학이 최근 60억 원을 기부받았다가 이거 다시 내놔야 되나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기부자가 사망하고 딱 두 달 만에 이 기부자의 형제들이 내 몫을 내놔라 하고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부자인 A씨가 그러면 그동안 그 생전에 준비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게 사망 전에 정식 유언장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유류분 제도 때문에
사후에도 재산 싸움에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 때문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가 나타나서 재산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었고 유류분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했다. 방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40, 50대 유산 상속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고 해요. 형제나 조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나는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고 문제는 이제 종종 유류분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늘어난 겁니다.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로 나는 누군가에게 내 핏줄에게 주고 싶지 않고 기부하고 싶다. 네. 이 의지가 확고하신 분이라면 기부를 좀 더 일찍 하셔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기부 시기가 상속 개시 1년 전이었다면 유류분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대체로 뭐 사망 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시기 좀 일찍 전에 사망 네. 시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가급적 일찍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1년을 넘길 수 있게 그렇게 일찍 하시고 그리고 또 유언장보다는 공정증서라는 게 있는데 두 명의 증인을 앞세워서 거기에다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이 해당 내용을 유언장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 분쟁이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서두르는 방법 법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제 인물이죠.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김 의원께서는 다른 어떤 TV나 라디오보다도 KBS 예.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그렇게 나오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유, 우리 뭐 정말 정치 시사 또 예. 평론 평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배 원장님이 네. 아주 이 전국이나 지금 상황 자체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네. 늘 뭐 방송에서 좀 같이 대화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그냥 다른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든. 편하게 지금 하시는 그 이야기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니면 네. 농담이고요. 네.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미리 강요하거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한 성대모사를 하는 전문가가 김성태 전 의원의 이 목소리를 네. 또 흉내를 내서 네.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대모사하는 친구인데 이상민이라는 네. 캐릭터죠. 예. 뭐 MB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현직 대통령까지 네. 두루 포함된 가운데 저도 꼭 빠뜨리지 않고 항상 예. 갑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목소리를 성대모사 내고 그 출연료는 그 이상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친구가 그냥 뭐. 내 목소리도 일정 부분 성대모사로 장사를 했으면 나도 좀 이게 일부는 좀 돌려줘야 되는데 네. 전혀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 이제 2016년도 당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 할 때 네. 막 그때 상황을 가지고 이 친구가 성대모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의 본인의 대표적으로 본인의 그냥 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예. 뭐 이렇게 거의 뭐 좀 약간 빼딱한 자세로 그냥 답변하는 그런 예. 그때로 뭐 돌아가서 한번 해주시죠. 내가 우병우 정인 자세 똑바로 하세요. 여기 청와대 아닙니다. 청와대 당신 참모들과 회의하는 장소도 아니고 국민들 다 지켜보는데 왜 자세가 왜 그 모양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식. 아, 네, 그거예요. 네. 오늘은 좀 수위를 좀 조절하신 것 같은데. 자.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여쭤볼 질문이 많아서 일단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셨었고 서울 민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밝은데 자 수도권 위기론 또 서울 지역의 어떤 여론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서울에서 서울시의원 또 뭐 국회의원까지 쭉 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정치적 정서 한마디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네. 또 중립적인 입장을 늘 견지하는 그런 시민성을 좀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국 8도의 고루 지역의 출신분들이 다 모여서 사시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역적 그리고 정치적 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계시죠. 그래서 서울에서 사실 선거를 이겨야만이 선거가 승리가 되고 대통령 선거든 또 국회의원 선거든 그런 거죠. 저도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위기론이 제기되는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121석 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의석은 불과 16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6석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뭐 내년 4월에 가반 의석이라도 만들려면은 수도권에서 그래도 한 50석 이상의 언저리는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최룡성 같은 그런 인적 경쟁력이 또 풍부한 그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의 우리의 대항마들이 민주당 선수들을 꺾을 만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많이 안 보인다 이런 거겠죠. 그 말은 그래도 정치는 대중성이나 인지도 막 이런 게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뭐 12월이든 뭐 내년 초든 공천 시점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진 또 대중성을 가진 그런 뭐 인사를 갖다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풀어놔버리면은 네. 이미 늦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뭐 주로 뭐 내년 2월 달 공천 시점에 공천이 이루어져도 무난하게 또 우리 당 성적을 낼 수는 있는데 수도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윤상현 의원의 그런 뭐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안아야 된다. 천하용인도 안아야 된다. 비윤도 안아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이철규 사무총장은 자꾸 이렇게 쓴소리에 대해서는 배 승선할 수 없다. 네. 승선 불가론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철규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내년 4월 총선에 이제 그것도 집권당에 공천 실무를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당이 특히 원래 이 정치권이라는 거는 어느 정당이든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으면 다양한 이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더군다나 뭐 이건 각자 또 생존을 위해서 또 뭐 다양한 또 자기 정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무총장은 뭐 일정 부분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자신이 좀 군기잡기 발언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안 뒀어요. 아주 엄격한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뭐 사무총장이 지금 그 정말 뭐 이 정글의 법칙이나 다름없는 그런 공천 문제를 갖다가 아직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공천 관련 롤 세팅 이루어지기부터 뭐 그 많은 절차들이 아주 첨예한데 지금 그렇게 예민하게 벌써부터 전쟁터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총장으로서 대체적으로 또 우리 당이 집권당이니까 내년 총선 고지를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단합하고 당내에서 이런 볼성사나운 그런 소리보다는 좀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총선 준비를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의원님 같은 서울입니다. 예.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도 서울의 기발 두신데 예. 이준석 전 대표도 따지고 보면 노원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공천 받을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치감치 우리 당에서 공천 배제 대상으로 이렇게 뭐 입장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원래 이 각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망산천에 주고 있는 그런 잠들어 계신 조상도 흔들어 깨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네. 모양인데
아니 뭐 인숙 전 당대표 같은 그런 다양성과 또 청년 정치에 많은 그 노하우나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뭐 저는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해요. 아, 그럴 이유는 없다. 네. 자, 그런데 내년 총선보다도 더 앞서서 10월 달에 바로 김성태 의원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에.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받았습니다. 네.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은 출마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뭐 강서라는 지역을 뭐 서울 시민들도 뭐 잘 알고 우리 특히 뭐 배운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은 서울에 이제 변방으로 불렸지만은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이제 네. 새로운 선안권 경제 중심 도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뭐 저도 이 삼선을 이뤄낼 때는 약 30여만 년 만에 뭐 내리 삼선을 한 만들어 봤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노동운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김포공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공산업 종사자라든지 또 변방이다 보니까 지하철 차량기지 네. 뭐 5호선 9호선 뭐 다 있죠. 그리고 버스 종점 많으니까 버스 업계 또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 택시도 차고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노동자들을 제가 많이 스킨십하고 네. 또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는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보수 정당으로서는. 작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선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한 20여 년 만에 우리 당이 됐어요. 네.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별 차이도 안 났죠.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당시 가벌병 그 국회의원 선거국에 다 현역의원들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각자 내는 후보들을 구청장 후보들하고 너무 치열한 경합. 그 과정 속에서 뭐 또 권리당 확보를 위해서 뭐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네. 그 경쟁에 쉽게 말하면 휴증이 큰 상태로 작년 6.1 지방선거를 민주당은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보수 분열 이쪽을 과거 같으면 후보가 좀 난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이렇게 선거 단도리가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치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만들면서 네. 또 지금 강서병 당협위원장하고 계신 지난번 김철근 위원장이 하신 자리죠. 네. 그분도 뭐 심지어 무소속까지 올해 한 3년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자기 무소속 출마를 적고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쟁취한 겁니다. 작년에는 됐는데 그래서 자, 강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성태 의원이 보실 때는 오는 10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출마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난 대선 때도 사실상 한 2.3% 졌습니다. 네. 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겼어요. 작년에 김태우 후보도 이제 뭐 좀 이겼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나 또 김진선 뭐 강서구청에서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 네. 강서병 당협위원장 이 두 분이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해가지고 좀 두 양반 다 지금 너무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는 수도권의 유일한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로서는 내년 총선 전략과 또 이 결과는 내년 총선의 가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까지 다각적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당은 지금까지 당헌 당규 39조상에 우리 당 기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규정을 대체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킬 거냐. 그러니까 무공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이 원칙을 지킬 거냐. 아니다. 김태우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배임 행정 뇌물로 뭐 이런 공직선거 사범이 아니니까 이건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건지 원칙적인 입장을 견주할 건지 네.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무공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런 거죠. 아직 참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당나귀 예민하니까 지금 민감하니까 예,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 끝나고 살짝 좀 저한테는 예. 하여튼 뭐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거판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자, 국내 이슈도 국내 이슈인데 일본과 관련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당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의 원내대표는 야당이 더불어민당이 괴담으로 선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상당히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은 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나 또 내년 총선이나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당에. 뭐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뭐 인접한 일본에서 그것도 뭐 먼저는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서 이제 방류 사전에 이제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고 또 앞으로 IAEA가 이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이제 검증하는 거기에 뭐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시키고 계속 방문을 허용하고 뭐 이런 세부적인 합의는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걱정이죠. 불안하죠. 뭐 저 네. 개인적으로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방식보다는 또 뭐 땅에 묻는 그 비용이 뭐 천문학적이지만은 이 해양 방류가 그래도 가장 IAEA 입장에서도 뭐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게 과학과 기술로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뭐 괴담 정치 정쟁의 수단으로 이게 첨예한 또 갈등 구조로서 우리 국론이 또 이렇게 첨예하게 분열되고 네. 우리 어민을 비롯한 이 수산업계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업에 큰 지장을 받는 이 현실을 가지고 저희들은 너무나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방류가 뭐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뭐 야당도 그렇고 좀 더 협의를 해달라 정부 여당이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달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산물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인 정부가 일본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태평양 연안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IAEA와 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서 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철저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을 쭉 가동시킨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사실 제가 원내대표하던 시절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 길밖에 없다. 이게 국제기구고 유엔사나 국제기구가 알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국제기구에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리 국민의 입장을 국가적으로 더 많이 제시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특히 이제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3월 11일 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틀 이후인 3월 13일부터 이 냉각수가 이제 가동이 중단돼 가지고 바닷물로 그걸 냉각을 시켰어요. 그 바닷물로 냉각시킨 그 한마디로 오염수가 그대로 무방비적으로 그냥 바다에 그냥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이 된 거죠. 그게 12년 지난 거예요. 원전 사고 이후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아예 뭐 알프스라는 이런 쉽게 말하면 핵다종 뭐 이런 방사능. 여과장치도 없었죠. 여과장치 전혀 없었습니다. 정수 쉽게 말하면 여과장치가 없었죠. 그냥 그대로 그냥 노출됐어요.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때 이제 약 7만 5천 회 정도의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이 방사능 농도에 대해서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안에 잡히는 생선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었고. 근데 그게 12년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일 이제 일본에서 그 방류를 하면은 이게 이제 태평양을 미국 연안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4,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왔는데 이미 오늘 저녁에 뭐 국회 계단에서 뭐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 뭐 당직자들 뭐 서울 지역 뭐 이런 핵심 당직자들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대규모 이제 촛불 집회 시위 후쿠시마 대응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내일은 뭐 또 10시부터 광화문에서 이제 용산으로 행진하는 그런 대규모 또 행진다고 26일 날 또 토요일 날은 이제 범시민 사회 단체와 광화문 집회를 대규모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학과 기술로서 우리가 일본이 정말 그런 알퍼스라는 그런 여가 장치를 통해서 방사능 이런 안전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여가 설비 과정을 통해서 네.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절차가 되는지 이걸 IAEA도 아마 이거는 국제 유엔 산하고 국제기구로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조금이라도 뭐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나 우리 국민들의 우려대로 만일 이를 감시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 안전성 기준이 초과된 그런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면 불과 4, 5년 후에 우리 해역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건 용납 못할 일이죠. 네. 철저한 오히려 그럼요. 이 기준에 의해서 방류가 되는지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네. 과학과 기술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지. 이걸 괴담 정치로서 이걸 또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샤드하고 광우병에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또 극단적인 사태로 가서는 안 될 그러니까 것이다. 지금 벌써 파란 업 그리고 이 수산물 업계 생존의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한쪽에서는 안전하다 묵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금 뭐 위험하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거의 뭐 임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빠르면 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참 국회에서 또 막 이 인사검증 보고서가 또 채택이 되지 않은가. 네. 뭐 대통령 임명 권한으로 아마 행사가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사실상 인사청문회 기능이 좀 무력화된 거.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좀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라든지 또는 몇몇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임명 과정으로 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늘 하는 소리예요. 뭐 여당 야당 공격수 수비수가 바뀔 뿐이지. 저도 뭐 원내대표실 이 인사청문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못하도록 하자는 뭐 그런 관련 법안도 여야간에 합의해서 만들자고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공수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막 그렇게 우리가 청문 절차 통과져도 되지 않고 도덕증이나 여러 가지 뭐 능력 측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왜 하냐. 동의 못 한다. 채택 보고서. 그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굳굳하게 했고 지금 현재 대체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이걸 좀 여야간에 한번 좀 국회에서 인사 청문 채택 보고서 이 제도를 좀 현실적으로 이제 좀 정말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그런 근능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가장 지금 이제 야당도 그렇고 언론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방송 장악이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위원장으로 최종 임명 되기도 전에 뭐 KBS나 MBC 이사가 교체되고 앞으로도 이 방송 개혁 방송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송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당의 입장도 이제 자꾸 이게 아픈 그 뭐 이 과거의 그런 스토리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방식은 이제 좀 이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피해가자. 특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되고 나면 특히 방송 언론 장악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탄압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그 우려라는 게 이제 2017년도 당시에 검찰의 국정원 불법 사찰 통해서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때 이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가 이동관이다. 그래서 그때 막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MB정부 때요. MB정부 때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달 좀 넘게 입을 안 맞는 적이 있습니다. 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전에 옛날에 좀 관계가 좀 뭐 늘 당해서 제가 비주류를 했기 때문에 MB 때도 별로 뭐 편한 관계는 아니었죠. 뭐 이런 야당에서 그리고 방송 언론계에서도 방송에 이 개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언론 장악을 넘어서 또 탄압까지 이렇게 우려가 많다. 이제 그때부터 나이도 이제 좀 많고 한데 이런 우려가 현실될 거냐 그랬더니 네. 아 자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자기는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짓 안 한다. 내가 그랬으면은 왜 그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 검사로서 박근혜 MB 적폐청산에 다 할 때 장인들을 거기서 왜 무사했겠냐. 그게 일부 뭐 그런 야당의 주장처럼 자기가 몰지각하고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언론인으로서 살아오진 않았다. 뭐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달라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좀 우리가 낙관적인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김성태 의원께서는 또 노동계 잔뼈 굵으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이동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될 경우에 좀 어떤 태도, 어떤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야당이나 또 언론계에서도 그동안의 우려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방송 언론 이런 관계는 절대 권력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에 뭐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이 방송 언론인들이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저 방송 본연의 영역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균형적인 자기 사명감 그런 걸로서 사물을 현실을 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고 또 입장 어떤 분위기를 넣어가지고 과거에 뭐 청와대 뭐 수석을 비롯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뭐 이러고는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좋은 전철을 우리가 밟는 것은 뭐 하지만 나쁜 전철을 밟을 수는 없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결국은 그 강압적인 언론 장악이 그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 언론은 이제 국민적 상신에 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방송 언론인도 절대 정치적으로 편협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할게요. 김성태 의원 말씀대로 한번 좀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용균 후보자가 이제 대법원장 인준 절차를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밝게 될 텐데 네.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부의 수장 네. 어떻게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사법 정의나 또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마지막 이 양심의 보류가 돼야 될 이 사법 현실이 어느 정치 권력이라든지 어느 정치성을 띠고 그런 편협적인 판결이라든지 판단을 한다면 이건 한마디로 국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이균용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 좀 소신 있게 그러면서도 뭐 가장 인간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막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내정하는 사람인 만큼 앞으로 이것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도 그 절차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겠죠. 다양하게. 네. 이분이 또 일본 또 법학 관계하고 또 협약하니까 또 뭐 그런 가령 뭐 이런 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문제
네. 국가 보상 배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이제 견해나 판단을 이제 이렇게 구해볼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분이 상식적이고 네. 객관적으로 이제 사법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균형도 아닌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국민적 판단이 아마 될 겁니다. 네. 김상태 전 의원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야말로 보수의 품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보수가 나는 너무 지금 정치가 실종돼서 너무 지금 정치가 천박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도 민주당은 100시간 긴급 행동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괴담 정치로 정쟁의 수단이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가버리는데. 그럼 또 모실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가장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인 17일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범인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됐는데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결정 이게 물론 이제 신상 공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증거가 명확하고 소년이 아니고 중대한 형태의 수법적인 잔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건 자체는 네. 상당히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이 금속 재질인 이 너클이라고 하는 건 이걸 너클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데. 손에 끼우는 그런. 네. 원래는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인데 네. 이거를 이제 하는 공격용 무기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이제 범죄학적으로는 요 자체는 이걸 이용한 성범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전이 아닌 범죄학 사전 개념에서는 그래서 아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범인이 이런 형태를 검색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모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성이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정된다고 경찰이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 너클을 사용을 했고 손에 끼는 일종의 무기가 되는 너클이라고 하는 것이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제 사망한 직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너클을 사용했는데도 살해 의도가 범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클을 사용했는데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 성범죄도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범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요? 보통 이제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각각을 쪼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연결점이 없으면은 고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은 너클은 그냥 늘 가져댕기는 거 저기 호신용으로 가져댕겼었고 우연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흥분을 해갖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해서 공격했다 우연히 손에 있는 걸 이 주머니에 있는 걸 해서 공격 이렇게 따로따로 맥락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실제로 형량이 이 성범죄 정도에서 우발적 살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는 이 발언이고 이거를 이제 탄핵하기 위해서 경찰은 연결성 각각의 사실에 대한 연결성을 찾아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맥락을. 네. 네. 범인은 최대한 피해가려고 그렇죠. 예. 의도성을 약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예. 경찰은 그걸 또 어떻게든 또 밝혀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화수라고 하죠. 이 내용에 따르면 직접 사인을 경부 압박 지식사라고 1차 구두소견이 밝혀졌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로 전개가 되는 겁니까? 처음에 알려진 바대로는 그 너클에 의로 폭행에 의해서 사망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주요한 사인이 사실은 질식사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행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폭행과 질식행위. 그러면 뭐냐면 우발적이라는 건 사실 성립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발적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행동을 하다가 과잉 흥분해 갖고 공격을 했다. 하지만 이거는 A라는 행동을 한 후에 B라는 행동을 했다는 감정적으로 이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하자면 우발적이라고 하기 어렵죠. 의도라고도 의도라고 얘기를 낼 수 있겠네요. 요거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을 경우는 고의성, 계획성과 연결해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고의성, 계획성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공원 등산로에 CCTV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서요? 예. 본인이 이제 초기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은 본인이 거기를 자주 다니는 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고 포렌식을 통해서 그리고 휴대전화 통신사와 포털사이트의 검색 이걸 통해서 관련된 말하자면 통화 내역과 검색 기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제 우리가 최근에 여러 이제 흉악 범죄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순경 및 경찰의 이제 결혼으로 현장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경찰청에서는 경위 이하 모든 인력이 현장에 직접 투입된다 공백 없이 운영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도 출신이니까 이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이 내용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실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경찰청에 현원 말하자면 계급별 현원을 밝혀라.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의 전체 경찰이 3만 1,600명 정도 되는데 정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낮은 저기 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순경이나 또 고위에 있는 경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고 수천 명이 적고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그 윗계급인 경위라든가 그 윗계급은 사실은 훨씬 더 많다. 특히 이제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과장급이란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원 대비 뭐 17명, 60명 같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정원보다 많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정원보다 적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실제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정우택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 그리고 또한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아니다. 경위 이하 다 투입돼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요거는 말씀드린 그러면 문제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적절한 수에 있어서의 어떤 계급에 맞는 정원을 유지하지 않고 왜 이 상위 계급으로 올렸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계급별 숫자가 왜 안 배가 안 되죠? 이게 궁금한 그렇죠. 거죠. 예, 그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운영 다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문제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지구대의 그 경찰차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팀이 보통 최소한 8명이나 9명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3대가 있어야 되는데 2명씩 타니까요. 그럼 6명에 손해근무라고 해서 2명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8명, 9명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직장 생활 해보셨습니다만 휴가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빠지면은 순찰차 하나를 운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면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경찰청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여건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여건 경찰의 노동여건과 근무여건과 실제 운영하는 인력 자체에 대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하면서 다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부실하죠. 네. 좀 인력 배치와 안배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현장에 많이 투입돼야 되면 과도한 업무다라고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사건이 생기고 나서 현장에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되느냐. 먼저 좀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선 경찰 쪽에서는 어떻게 또 보는 겁니까?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러니까 사후 처리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 사후 약방문으로 대처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저 땜빵한 죄송합니다. 땜빵이라는 표현이 좀 속어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 적극적으로 네. 예,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대응해서 미리 어떤 지역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경찰은 부대 단위 운영을 권위주의 시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경찰이라든가 선진국의 경찰처럼 이 전문화된 경찰하고는 우리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뭔가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뭘 하는 느낌이 들고 인원을 갖다 그냥 대량으로 쏟아붓고 장갑차 뭐 특공대 이런 게 사실은 좀 후진국형이라는 욕을 먹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하튼 흉악범죄 무차별 흉기 난동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의무경찰을 도입하는 것이 인력적으로 더 충분해서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대책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의경을 다시 뭐 재도입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경이 폐지가 된 이유가 실제로는 병력 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국방부한테 그걸 사실 꼬아야 되는 건데 그럼 국방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경찰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15만 정도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효율적인 배분, 선제적 대응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원이 부족해서 가는 건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되고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경찰이면 되는 거지 또 다른 곳에서 밑돌 꺼서 아랫돌 하는 이런 형태는 사실은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법 입원제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는 못 나눕니다만 좀 더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뒤에 2시부터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관련 방송 또 주변의 사이렌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지성 호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대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또 안전한 오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